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죠. 이 아이를 오롯이 온전히 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틀 안에, 제대로 된 정책 안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울타리가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기분을 가끔씩은 느끼거든요. 그럴 때면은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끝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아이가 이제 아무래도 그 성인이 되다 보니까 몸에 이제 기능도 많이 떨어지면서 좀 자주 아팠어요. 뇌병변 장애고 나이가 좀 있고 소화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겪는 일이다라고 진단을 이제 받고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먹이는 그 하루하루가 차라리 그냥 제가 아팠으면 그러면은 이제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프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덜 아프고 좀 진정이 될까라고 알 수가 있을 텐데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로서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는 그런 현실.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저 더 나이가 먹고 내가 이제 할머니가 되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나마 지금은 엄마라고 얘한테 도움은 되지 않지만 아팠을 때 옆에 있어주는 나라고 있는데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얘 옆에 누가 있을까? 아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할 때가 가장 막막하고 정말 그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먹고 제가 아프니까 내가 이러다 갖고 자니? 그러면 내 아이를 혼자 남겨놓고 내가 가면 저 아이는 어떡하나 싶으니까 그냥 이용당하겠죠. 그냥 제대로 저 아이가 그냥 삼시세끼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제가 만약에 없다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가 성인장애인이었는데 되게 도전한 돈이 심했대. 밥대가 됐는데 밥 안 준다고 엄마를 좀 때렸나봐요. 아파서 막 누워있는데도 내 아이는 밥을 달라고 그러고 내가 아파도 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고 그냥 내가 온전히 얘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셨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상황을 까딱할 수 없는 아이거든요.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본인의 의사표현 정도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물을 먹고 싶어도 옆에서 누가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도 수시로 봐줘야 되고 누군가가 옆에서 한 번씩 잠자리의 위치도 조금씩 바꿔주고 어디가 불편하지 않은지 살펴줘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는 그 혼자 출퇴근 이런 게 잘 안 돼서 낮 동안에 움직이고 활동할 동안에는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지원 필요 없고요. 본인이 대부분의 일상은 해요. 만약에 제가 없이 우리 아들이 살아간다고 하면 저는 이제 간단한 주거 관리, 그러니까 뭐 세금을 낸다든지, 집안의 위생을 정리해준다든지, 이 정도 서비스만 있어도 충분히 본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우고요. 직장을 부모들이 갖고 싶어도 온전한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 세대의 부모들은 똑같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학교를 보냈지만은 그
아이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을 때는 엄마가 대기하고 있다가 점심을 먹였어야 되고, 기저귀 또한 교체 하는 데 있어서 부모들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온전히 8시간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갖고 생활한다는 게 힘들죠. 갑자기 뭐 몸이 좀 아프다거나 좀 상황이 생기면은 바로 부모한테 연락이 오죠. 이런 상황이니까 와달라. 그러면은 그냥 엄마나 아빠는 그냥 원더우먼이고 슈퍼맨일 수밖에 없어요. 대기죠,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 전화 한 통이면은 달려갔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부모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이제 그 제도 설계가 잘못된 거죠.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중지원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활동지원 시간을 차감을 해요. 그리고 아직 주간활동 서비스가 중증들을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1대1 서비스가 지금 가능하기는 한데 그 인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들이 많고요.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 중에 한 명은 그 양육과 돌봄을 담당해야 되는 사회예요. 아직까지 사회적인 지원이 그렇게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이제 한 명은 담당을 해야 되고, 또 활동지원 서비스가 있다 한들 지금 발달장애인은 평균 하루에 4시간이 최대예요. 시간도 작고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계속 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외벌이로는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달장애인들은 외벌이일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장애 자녀를 지원하거나 양육하면서 지출은 더, 추가 지출은 비장애 이제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빈곤층이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국가적인 지원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낳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를 부모들이 다 고민하고 부모들이 만들어내는 이 현실이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로운 그런 상황들을 계속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 아이 장애 자체로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서비스가 없고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이 현실이 우울한 거지,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멋진 청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자녀들은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 국가가 너무나 아무 노릇도 하지 않는 이 현실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저희들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아이가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니네 힘들구나 생각, 니네는 불행할 거다 이런 생각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아이 때문에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한 건 진짜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 주변 환경이나 주변의 그런 것들을 힘들, 그런 것들이 저를 힘들게 했지, 내 아이가 장애, 발달장애여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발달장애여도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면 그 저희들은 뭐 지금 걱정된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냥 세상이 조금 달라지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좀 달라지면 그런 걸 바라죠. 그냥.